여수서 시장 24번 실내마차. 이곳은 꽃게탕 전문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지금 포장마차를 좀 치고 계세요. 뭐 좀 도와드릴까요? 실내 테이블이 둘, 넷, 네 개밖에 없어요. 아, 고구마 왕창. 8만원짜리 몇 마리가 들어가죠? 네 마리도 였다가 뭐 세 마리, 한 놈은 세 마리도 였다가 그냥 되는 대로 많이 했대요. 마음대로네. 사람 조금 오면 조금 넣어주고 많이 오면 많이 넣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무하고 콩나물, 묵, 쌈장, 게장. 아, 여기서 물기를 쫙 또 빼주는 노하우가 있었나 보네. 아, 가운데부터 이거 병어 쓰신 지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? 이야, 감사합니다. 네, 충분해, 충분해. 만나게 먹어 보자. 우리 만 원을 썰어줬어, 자. 초장을 같이 쌈장을 섞어서. 이거를 하나 올리고. 맛있는 쌈장을. 이거를 하나 더 올리고.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? 술을 부릅니다. 술을 불러. 아, 된장에다가 이렇게 불어가지고. 그건 이제 가을에는 또 숙회로 해주나요? 네, 숙회도 하고 또 안개가 나오면 안개를 한 뒤 안개는 아주 싫어보면 죽어버려. 아, 이 꽃게탕의 비주얼은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. 우리는 지금 꽃게탕을 시켜가지고 이걸 조금만 시켰거든요. 15,000원 시켰는데 아마 이거 안 해주실 것 같고, 원래 기본이 한 접시에 3만원인데요 이거 반드시 드시고 가보셔야 돼요. 이게 표준이다. 예를 들어서 이런 맛을 꼭 느끼고 가십시오. 꽃게탕이 시가인데요, 이게 가격이 계속 변동이 있나봐요.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살아있는 게 8만원, 그 다음에 냉동 꽃게가 5만원이라고 합니다. 8만원짜리를 저희가 먹어보는데, 일단은 지금 봄이라서 암꽃게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잖아요. 신뢰감이 있게끔 알을 딱 내 보여주면서 이게 꽃게탕을 끓여주시네요. 된장 베이스인데 어떤 맛일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하다는 말이 아니고 담백해. 국물 되게 담백하고 알이 있는 쪽으로 해서 세로로 이렇게 딱 썰어주시면 잘라서 먹기 좋습니다. 맛있다. 진짜 심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살살 묵네. 술 하나 더 들어야 돼. 저번에도 와서 찍었지만 꽃게탕이 정말 정말 맛있어. 소개드리는 라면을 끓였는데 못 찍었어요 지금. 이 김치가 서비스로 왔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끓인 라면을 한번 시식해 볼 거예요. 이 집에 마침표는 된장 베이스에 끓인 라면이 있지 않을까. 해장됩니다. 해장이. 술을 부릅니다. 지금까지 먹었던 술이 다 깨는 그런. 자, 손 들어갑니다. 아, 지금 자. 아주 좋아. 딱 좋아. 아주 좋아.